Hola amigos, soy Han. Hoy voy a comer los dulces con mi amigo. Hola, soy pendejo. Sí, eres pendejo. Mi novia me envió, sí, los dulces de Latinoamérica. Algunos dulces son de El Salvador. 10점 만점에서 점수를 매길 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하나? 유카 얘네 그 식물이거든요. 아마 봐봐. 주로 어? 먹는 똑같이 같은데? 마 같은 그런 거지 않을까? 아, 마. 잘 모르겠어. 약간 맵나 보다 이거는. 그러게, 고추 모양.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합니다. 그쵸? 예,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오, 맛있겠는데 이거? 어, 잠깐 냄새. 냄새 좀 보린데? 오. 네, 일단 먼저 냄새를 생긴 건 똑같을 것 같아. 맡아보세요. 어? 오, 야. 저는 야, 나쁘지 이거 않은데. 엄청 찌든 발냄새나. 형 발냄새를 인정하신다 봐요. 이거 형 그러다가 엘살바도르 가면 총 맞아요 여기 회사한테. 향기 난다. 박찬한 발냄새. 너무 좋은데? 우리도 내 발냄새로 됐잖아. 아, 이거 먹어도 이거 되나? 먹어도 되는 거죠? 아, 먹어도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 포카칩 같이 생기기는 했네요. 맞아. 너무 크다. 이거.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오케이, 트라이, 트라이. 하나, 둘, 셋. 헐! 생각보단 괜찮은데. 맛은 있네. 약간. 근데 이거 좀. 그럴 것 같아. 그 왜. 한국 사람들. 마늘 먹고. 그 여자친구 만나지 말라 그러잖아. 이거 먹고 여자친구와 키스는 못하는 걸로. 오! 어? 점수! 점수하다! 점수! 빨리! 이것도 5.5. 저는 사실 냄새 때문에 한 3점 갈뻔 했는데. 어, 나도. 약간 5.5. 하나, 둘, 셋. 오! 9점. 오, 이거 냄새랑 다르게 너무 맛있어. 어, 아니다, 잠깐만. 끝맛이 아닌 것 같아. 바꿔야겠다. 그래도 첫 맛은 괜찮았어요. 자, 요거. 이건 저도 뽀빠이 같다. 자. 어? 여기 맛집 냄새 나는데? 아 약간 이게 회사네. 이하나. 아 그러네. 이하나. 조금 매운 과자. 오 매운 거 좋아. 나도 매운 거 좋아. 우리 냄새 먼저 맡아볼까? 피칸테. 오 맵다는데. 근데 일단 이 빨간색부터가 이미 맛집 냄새 나네. 아, 약간 뭔지 알지? 그 코로 맞는 냄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 약간 고추 냄새 나는데? 이상한 냄새 나는데. 일단 맵다고 하니까 엘살바도르의 맵부심이 얼마나 매운지. 아야 한국을 이길 수 있을지. 아 그러네. 아 이거 다르네. 잠깐만.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저는 상남자니까 저는 한 번에 5개를 먹겠어요. 이거. 향신료 어 맞아 어, 막그 향신료 많이 쓰는 음식점 가서 나는 그 음식점 냄새 먹어볼까? 하나 매운데? 맵지는 않은데 약간 맛들이 혀 안쪽을 때리는 게 아니라 혀 겉면만 훑고 지나가는 느낌? 큰 회사라고 했잖아.
어, 맛은 있네. 어 그래? 맛 괜찮은데? 맛있네. 야 이건 괜찮은데? 형 몇 점 주셨습니까? 나 8.5. 전 4점. 아 진짜? 저는 풍부한 맛을 좋아해요. 약간 얘는 혀를 그냥 싹 지나가는 느낌. 좀 맵고 짠데? 아 약간 짭짤한 거 있구나. 좀 더 짜면 좋겠는데 약간 싱거워요. 아쉽다. 아니 아쉬워요. 난 딱 좋았어. 적당히 짜고. 아직. 아 진짜? 별로였어? 이 정도면 곰나라고. 잘가. 즐거웠다. 이번에는 바브리니 게소 치즈. 이것도 디아나 회사입니다. 바브리니 게소. 아 먼저 먹어봐. 난 먹어. 어 너무 많이 뜯었다. 오. 어? 이거는 형 사타구니 냄새. 아니 내 사타구니 냄새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편집. 좀 이상하다.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뭔가 맛이 확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어, 나 이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스펀지 같아. 식감 너무 별로야. 저는 사실 식감은 크게 안 따지는데 맛에서 약간 몇 점 주시겠습니까? 난 3점. 저는 2점. 식감 너무 별로. 재밌다. 이름이 재밌다. 세미타. 세미타래 이거. 자 다음은 세미타. 오 이거 맛있게 생겼다. 리다 세미타. 파인애플. 파인애플 눌세. 빤 눌세. 아 달달한 빵이래요. 파인애플. 오. 안에 쌤이 들어있는데? 오. 아 으 달달한. 왜 부정적이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도 달달한 빵은 있습니다. 아 나 달달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냄새 맡아봐. 파인애플 냄새나? 세미타. 초콜릿 같아 이거. 어? 아! 어! 와씨. 어 냄새 좀 이상해. 어? 약? 한약? 어.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시큼한 냄새가. 어, 다시마테가 괜찮은데? 어 이거 요한이 사타구니 냄새인데? 편지. 먹어보자. 어? 맛있을 것 같기도 하다. 나도? 아 나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사타구니 먹네. 하나 먹어보자. 하나 둘 셋. 약간 건포도 같은 맛이 있다. 오. 건포도 안 좋아해. 아 그래요? 혹시 벌칙? 벌칙인 거 아니죠? 어 나 맛있는데? 아 진짜? 응. 저는 9점 주겠습니다. 진짜? 네. 진짜 맛있는데? 요한이 사타구니 재밌다. 1점. 바이바이. 1점? 중간에 쯤이 맛있네. 약간 이렇게 과일향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어 난 좋았어. 점수하자. 하나 둘 셋. 8.4점. 되게 짜다. 4점. 해외 회사에서 살인청구가 근데 약간 먹으면서 든 생각이 사실 냄새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한국 과자 먹을 때 뜯고 냄새를 안 맡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과자도 먹어 냄새 하면은 저희도 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맛보면은 다 맛있으니까. 난 저걸 좀 재밌다 진짜. 치토스. 아 치토스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저는 사실 이거 먹어봤어. 치토. 어 뭐야? 치토. 치토스네? 치즈 맛인데 이게 그냥 먹어봤는데 한국에 없어서. 아. 오. 아까 그거랑 색깔 너무 좋은데.
맛있겠다. 똑같이 생겼다. 이거 전 세계 공용인가 봐. 그러게. 이 호랑이는 표범. 치타인가?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이 다르다 모양이. 그치? 우리나라보다 많이 두꺼워. 약간 울퉁불퉁한데 우리건. 맞아. 오 맛있는데? 어 저는 이런 맛 좋아해요. 괜찮네. 얘는 괜찮다. 어 이거 그거 같아. 그 콘치. 약간 눅눅한 느낌. 좀 눅눅하다. 근데 맛이 강하지는 않은데 얘도 약간 은근히 손이 가는 맛. 살찔 것 같은 맛. 맞아. 살찔 것 같은 맛. 점수 할게요. 하나, 둘, 셋. 11점. 5점. 나 9점. 9점? 저 바꾸겠습니다. 8점.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왜 계속 손이 가는데? 자, 다음. 이것도 디아나 거네. 엘로티또. 아, 옥수수. 리몬? 레몬맛?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옥수수처럼 생겼어. 이거는 그거 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논두렁인가 밭두렁인가. 근데 사실 냄새야 뭐.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러네. 밭두렁, 논두렁? 아무튼. 근데 이게 레몬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레몬 향이. 어 그러네. 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별로 안 나. 향은 별로 안 나. 아 근데 얘 좀 호불호일 것 같은데. 맞아. 진짜 맛있거든. 진짜 맛없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옥수수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곰팡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알갱이도 진짜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요. 귀염귀염해. 그럼 맛보겠습니다. 오. 먹어봐요 우리. 하나 둘 셋. 어? 창고 냄새가 나는데? 아니 처음에 들어올 때 타격감이 미쳤는데? 아 너무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좀 시큼하다. 새콤한데 우리나라 건 좀 달면 여긴 좀 약간 시지 않아? 시셔.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레몬 최악이다. 제 입맛 아주 잘 맞는 거죠. 되게 신 거 좋아해가지고. 되게 새로운 맛이야. 맞아. 약간 한국이 없는 맛? 맞아. 점수 할게요. 하나, 둘, 셋. 9점. 저는 최고예요. 2점. 나 3점. 2점. 아씨, 너 힘든데 갑자기? 피로감이 확 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확 피로해졌어. 이름이 구스티토스. 구스티토스. 살사 이 게소. 뭔가 이거 냄새 불길한데요? 아 일단 맡아봐야 할 것 같아. 치즈가 들어왔기 때문에 냄새에서 살짝. 네 봉투는 맛집이야. 잠깐만. 네. 어? 괜찮은데? 어? 근데 봉투는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러네. 과자가 손모양인데. 손모양이 아닌데? 네 개인데? 하나 잘려. 나쁘지 않은데? 맛보겠습니다. 맛있는데? 저는 근데 약간 강렬한 맛을 원해서. 좀 더 매웠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좋아할 것 같아 한국 사람들. 약간 그 과자 구운 향 아세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하나 먹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먹다 보면 약간 매력적인. 맞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나 이거 10점. 10점? 뭐 그 정도예요? 저는 7점 주겠습니다. 나 좋아 이거. 일단 형 드세요. 오케이. 성공. 아, 얘도 좀 냄새나게 생겼는데? 저는 사실 그 뭐야 크락. 크락? 저는 얘를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맛있었어. 그래서 이미 저는 제 마음속에 점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예. 근데 약간 이거 호불호가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기에는 그냥 감자칩인데 한국 거랑은 좀 달라요.
뭔가 식감이 좀 더 뭔가 좀 다르네. 딱딱하지 않아요, 좀 더. 그리고 약간 짠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한국 거보다. 저는 8점. 나도 8점. 8점. 아유, 맛있는데? 맛있네. 난 저게 더 맛있다는데. 이것도 드세요, 형.